떡 보라 먹어볼까? 빨간 오뎅 모듬 튀김을 시켜서 떡볶이 국물에 듬뿍 찍어 먹으면 더 환상이지. 먹은 밥 공기만큼 공기도 먹어요. 안녕하세요, 홍사운드입니다. 오늘은 짠! 떡보라 가래떡 떡볶이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얘가 가래떡 떡볶이도 맛있는데 튀김이 맛있는 걸로 유명하더라고요. 한번 먹어보죠. 새우 머리까지 있는 거구나. 이거는 튀김이랑 엄청 잘 어울리네. 와우, 하나 다잖아. 얘를
근데 이렇게 먹으니까 어묵이 양념을 잔뜩 머금고 있잖아요. 쌀떡의 단점이 소간까지 양념이 배지는 않는다는 거잖아요. 근데 양념을 듬뿍 머금은 어묵이 합쳐져서 이렇게 한 입에 쏙 들어오니까 더 자극적이야. 야채튀김. 저는 어렸을 때부터 야채튀김을 정말 안 좋아해가지고 학교에서 급식 나올 때 야채튀김 나오면 다 친구들 줬거든요. 정말 오랜만에 만났는데 과연 오늘은 어떨지 한번 먹어볼게요. 나이 들어서 그런가? 맛있는데요? 고구마의 비율이 많아서 그런가? 맛있네? 또 돌돌 말아서 먹을까? 잘 말았다. 음료수 먹어야겠다. 짠! 야, 요즘 호떡 파는 집 보기가 어렵지 않아요? 반죽이 진짜 쫄깃쫄깃한 것 같고 우리가 먹는 호떡 맛입니다. 끝! 배부르다.